서울 디지털 재단은 5년 전 설립됐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디지털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신생 벤처 기업들을 돕는 일도 합니다. 직원은 44명, 연간 100억 원의 예산 전액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MBC는 3년 전 직원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서울 디지털 재단의 비리 실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죄다 확인해보니 이 이사장은 2016년 6월 취임 이후 자기 집 반경 1.5km 이내 음식점에서만 37차례 306만 5,800원을 썼습니다. 당시 재단에선 법인카드 내역을 허위로 꾸미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본부장이 누군가와 저녁 먹고 나서 회의비로 처리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부풀리기 위해 가장 늦게 퇴근하는 직원한테 출입증을 모조리 맡겨놓고 단말기에 대신 찍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보도 직후 서울시는 감사에 착수했고 보도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나자 이사장과 본부장을 해임하고 직원들을 징계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서울 디지털재단 임직원들의 근무 기강은 바로 잡혔을까? 재단은 우선 초과 근무 허위 신청을 막겠다며 출퇴근 기록을 위한 지문인식기를 설치했습니다. 출입문엔 CCTV도 달았습니다. 출퇴근 기록 조작 자체를 원천 봉쇄한 겁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상당수 직원들이 일과 시간을 넘겨 초과 근무 시간을 채우고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은 올려놓고 나가서 놀다 온다든가 그런 일이 좀 빈번하게 있는 것 같고요. 자리에 없어서 퇴근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2시간 정도 있다가 커피 한 잔씩 들고 들어온다든가 자리를 비우더니 또 한참 뒤에 복귀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또 초과 근무는 매일같이 하고 이에 대해 재단의 근태관리 책임자는 지문인식기 도입 이후로는 직원들의 근태와 관련해 특별히 문제가 발견된 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단 모 팀장의 올해 4월 근무일지입니다. 관내 출장을 9일 갔습니다. 조퇴와 반차를 5일, 휴가와 돌봄 휴가를 3일 썼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는 4일, 9시 출근에 6시에 퇴근한 날은 고작 4일에 불과합니다. 얼굴 보기 힘듭니다. 한 달에 한 일주일 출근을 많이 출근하는 것 같습니다. 뭐 맨날 야구 보고 있다든가, 뭐 그러다가 뭐 나 혼자 산다 보고 있다든가. 이에 대해 해당 팀장은 업무 보고 때문에 서울시청 출장이 많았다면서 재택근무나 조퇴로 인한 업무 공백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몸이 아프다며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병가 신청과 동시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겠다며 겸직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동료 직원들은 뜻밖에도 별 문제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명 출장한 게 제가 일부러 오갈 필요는 없는데 디지털 대학에 강의를 가시는 거고 실제 강의 나가시는 게 아니고요. 그게 활동이 불가능한 병은 아닌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활동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겸직도 할 수 있는 뭐 다 잘못했는 건 아니잖아요. 보다 못한 재단 이사장이 직접 나서 공개적으로 질책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공공기관이지만 한쪽으로는 아파서 기본 업무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다른 쪽으로는 어디 가서 부업하겠다고 하면은 그게 맞는 건가요?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다 결제해가지고 이사장 보고 너도 결제해 라고 하는 조직이 그게 정상적인 조직입니까? 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도 됩니까? 그러게요. 이 병가 기간 중에 다른 데에서 일을 하겠다고 신청한 것도 납득이 잘 안 되는데 네. 이 재단 간부들의 인식이 더 놀랍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재단 직원들은 그게 왜 문제냐 이런 반응을 보여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근무 기간이 이런데 어떻습니까? 이 서울시의 디지털 정책 연구라는 이 기관이 해야 할 일, 이건 잘하고 있습니까? 네, 대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렇게 발표해 왔는데요. 그 내막은 어떤지 취재해 봤습니다.